지금 여기다 이렇게 사료 주잖아요. 이거는 고양이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얘들을 욕 먹이는 거예요. 맞잖아요, 그죠? 그런 분들이 있어. 솔직히 피해 주시는 분들. 나는 그분들이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보다 더 밉더라고. 그러니까 왜 남의 집 앞에도 막 사료 뿌려놓고. 자, 제가 원래만 해도 여기서 죽은 고양이 세 마리 봤어요. 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 세 마리 봤어요. 자, 여기서요? 봐봐, 길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. 길이야. 여기서 뭐 줘가지고 빌라에서 뭐라 그런다 이거는 둘째예요. 어? 그래서 분하고 뭐라 그러면 뭐 싸우든 뭐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주면 안 되는지. 요 고양이들이 항상 여기 찾으러 와요. 뭐 밥 먹으러, 그치? 그러다 여기서 치워 죽는단 말이야. 제일 저요? 이번 그 올해만 해도 여기서 뿐만이 아니라 저 뒤쪽 점천동 있죠, 그쪽에서 다 세 마리 죽는 거 봐. 이게 겨울에 얼어가지고 며칠 못 먹었을 거예요. 응? 아, 확대했어. 어, 쭉쭉 미끄러지는데 그것도. 뭐 먹어?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꼬지라. 왜 혼자 나와 있어? 사자는 맨날 어디 가고 니 혼자 돌아다니, 새끼야. 떼떼야. 사자 어디 있냐고, 사자. 어? 사자 어디 있어? 사자는 어디 있니? 대장아. 대장아, 사자 못 봤어? 이렇게 사료 주는 거를 제가 제일 싫어해요. 난 근데 그걸 한 번 봤거든요. 지금 여기다 이렇게 사료 주잖아요. 이거는 고양이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얘들을 욕 먹이는 거예요. 맞잖아요, 그죠? 나는 다 돌아다녀요. 다 돌아다니는데 안타까운 게 있어.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사료를 줘버려가지고 사람들 불만을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. 그쵸? 어머님하고 뭐, 어르머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. 봐봐요. 항상 보면 밥을 여기서 준단 말이야. 여기하고. 그 여기도 있죠?
응? 여기도 있죠. 자, 여기도 보면 어쩔 때 보면 여기서도 밥을 주죠, 그죠? 여기서도. 그래서 내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데 사료 주지 마시고 차라리 사료가 있으시면은 그 밥자리 있는데 옆에다 사료통을 하나 더 주시면은 애들 안 올 것 같죠? 다 글로 와서 먹어요. 여기만 주면 되지 다른 데 줄 필요가 없으니까. 얘네들도 왔다 갔다 했어. 여기도 사자도 와요. 사자하고 떡대도 여기 온다고. 그러니까 그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만날 수가 없잖아. 사료 던지고 가는 사람을. 그 사람을 보면 제가 말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사료 그릇이고 주지 말고. 아, 그분은 저기 때 와요. 오전에. 차라리 그렇게 주지 말고 여기 사료 있으면 여기 와서 부어주고 가라. 여기 와서 다 먹는다 애들. 근데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. 그 사료를 저기다 길에다 항상 주고 가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대로 막 성질이 나고 여기 주변 사람들은 내가 싸우잖아. 이해시키고. 근데 내가 봐도 저건 아닌거든. 아닌 짓을 하여.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.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. 그 요즘에 고양이 채널도 많고 고양이 인식들이 달라지는데 맨날 욕먹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. 요즘은 좋아서 고양이 좋아해서 밥 주는데 맨날 주는 사람이 욕먹잖아 요즘에. 그죠? 아,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예요? 안 가르쳐드려. 왜요? 응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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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르쳐드려. 제가 어머님이 사료가 필요하시다고 그랬잖아. 네. 그럼 사료 필요하면 지원해드려요. 뭐 두 번, 두 큰 거 뭐 몇 번 지원해드려요. 그럼 여기다 내 지켜주실 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거야. 안 던지면 되잖아. 그렇지. 저런 데 막 던지면 안 되고 그 사람들하고 불화를 만들면 안 되고 요렇게만 해주시면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 집에 고양이가 안 들어가. 근데 왜 집을 뒀냐. 이렇게 해둬야 사람들이 함부로 발로 차고 못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.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것만 지켜주시면 제가 사업을 지원해드립니다. 연락처 하나 주시고 그 뭐야 사자 나타나면 전화해 주세요. 그 이런 집도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고. 물 먹는 거 봐. 물이 안 오니까 이걸 잘 먹잖아. 물을 못 먹어서 죽는 애들이 많거든. 그러니까 그거 청하라 되니까 그냥 밥만 줄 줄 알았잖아.